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70호 주체 112 2023년 7월 23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수를 맞으며 기념 주화를 발행함에 대하여 727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날, 우리 인민의 환희의 명절이다. 전승의 날과 더불어 우리 조국은 인류 전쟁사에 유례 없는 승전 신화를 창조한 영웅의 나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게 되었으며, 전화의 불길 속에서 위대한 기적을 낳은 투쟁 정신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줄기찬 발전과 치열한 반제 대결전의 승리를 담보하는 귀중한 정신적 제보로 빛나게 되었다. 존엄 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이 연대와 세기를 이어 필승불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고 자주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추동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기념 주화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을 발행한다. 기념 주화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은 금화와 은화로 발행할 것이다. 2. 기념 주화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의 그림풀이와 규격, 조성을 승인한다. 3.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기념 주화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의 그림풀이와 규격, 조성. 반괄호 1. 금화. 금화의 앞면 중심에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의 승리상과 727이라는 날짜를 부각하고 70개의 점을 원형으로 장식하였으며 윗부분에 조국해방전쟁 승리를 아랫부분에 70돌과 1953, 2023이라는 글자와 년도를 새기었다. 금화의 뒷면 중심에는 위대한 연대의 경의를 드린 날을 부각하고 위에 당기와 공화국기, 방패를 아래에 목난꽃을 형상하였으며 윗부분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중앙은행이라는 글자를 아랫부분에 순도, 무게, 발행 연도를 새기었다. 금화의 규격은 직경 35mm, 두께 2mm이다. 금화는 순금이다. 반괄호 2. 은화. 그림풀이는 금화와 같다. 은화의 규격은 직경 40mm, 두께 3mm이다. 은화는 순은이다. 위대한 727의 승리 전통을 대두리어 영원히 빛내어갈 철석의 의지를 안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영도사가 깃들어 있는 혁명 사적지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자강도의 직맹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향하 혁명 사적지를 찾았습니다. 참관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조직 지도하시어 전쟁 승리의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절감했습니다.
우리 향나 혁명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국 해방 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였던 1950년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계시면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를 몸소 조직 지도하시어 전쟁 승리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뜻깊은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3차 전원회의에 특별히 큰 우위를 부여하시고 해당 부문 일꾼들을 부르시어 회의를 진행하는 목적과 문건 작성 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업을 내셨습니다. 1950년 12월 19일 저녁 17시경 우리 향아리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 참가자들의 도착 정령과 숙식 조건, 회의장 꾸린 정령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고 자신께서 이틀 밤을 꼬박 세우시며 전원회의 보고서를 집필하셨습니다.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당의 통일 단결을 수호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후방을 튼튼히 다져 전쟁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참관자들은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용도적 역할을 높여 위대한 전승의 날을 앞당겨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대두리어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부흥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혁명적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직맹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룡포혁명사적지를 찾았습니다. 룡포혁명사적지에는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믿음으로 저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영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1951년 4월 27일 깊은 밤 오보인 수령님께서는 몸소 화선천리 불빛 속을 헤치시고 당시 동해안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꽃피는 4월이라고 하지만 여기 깊은 골짜기마당에는 며칠째 내린 봄비와 또 눈 속이로 해서 인골천의 물이 많이 불어나 우리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더는 전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행성원들이 서둘러 이돌아갈 길 마련하려고 하자 차에서 내리신 오보인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만류하시면서 우리가 미국 놈들과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찾아가는데 찬 냇물을 한번 걷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고 하시며 몸소 장화를 벗어두시고 살을 이이는 듯한 그 차디찬 냇물을 건너시었습니다. 오보인 수령님께서는 모나먼 화선 천리를 달려오신 자신의 그 필요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대 지휘관들과 흐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싸우는 우리 성악산 호랑이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원산지구 해안방어 작전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인민군 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의 전투력을 높여 해안방어를 철벽으로 강화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부대 지휘관들과 모범 전투원들을 부르시어 뜻깊은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창 연설하실 때 갑자기 여기 하늘가에 적들의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부대 지휘관들과 전사들이 수령님의 신면이 염려돼서 수령님께서 빨리 대피하실 것을 말씀드리자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들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던 연설을 계속하셨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우리 영포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기 연설 터역으로 시어 해설을 다 들어주시고는 우리 수령님께서 한창 연설하고 계실 때 적들의 비행기가 나타났지만 수령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대연자야각의 연설을 계속하셨다는데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 수령님의 강인 담대한 담력과 배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감회 깊은 오조로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관자들은 지휘관들과 모범 전투원들의 전투담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무랍 없는 소총의 친히 노래도 불러주시며 열렬한 저고기와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귀한 인품과 동망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가슴 뜨거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부르신 노래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준엄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승리의 봄날이는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용전태 전승의 역사를 창조한 전승 세대들처럼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전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혁명의 길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온 전승 세대의 공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 있으며 불굴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을 기적과 위운 창조의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위대한 전승사에는 수령의 부름 따라 조국 수호전의 과감히 떨쳐나 용감히 싸운 여성들의 영적 위운도 긍지 높이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 승리로 부른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적인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쟁계 시대에서 속달 남짓한 기간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전선에 탄원했습니다. 전쟁 전 기간 우리 여성들은 땅크병, 비행사, 비행기 사냥꾼조, 간호원, 군의 등 여러 병종에서 복무하면서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여성들 성에서 전쟁 전 기간 10여 명에 달하는 공항요원들과 군 2만 명에 달하는 국가 수훈자들이 배출됐습니다.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의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전하의 여성 영웅들. 이들이 세운 혁혁한 위훈은 조국 해방 전쟁사의 갈피마다에 빛나게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여성 비행사들은 남성 비행사들 못지않게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하늘의 불사조로 불리운 첫 여성 비행사 태선의 용동지도 있습니다. 해방 후 여성의 몸으로 비행기를 탈 것을 지망해 나섰던 그가 전쟁 시기 조선 여성들은 체질상 비행기를 타기 힘들다는 일부 편협한 사람들 때문에 제대되었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여성의 몸으로 비행기를 탈 것을 지망해 나섰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고 하시면서 그의 사망을 들어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선의 동지가 키가 작다는 것을 헤아리시고서는 비행 발판을 거치도록 세심히 이루시고 또 그가 여러 차례 야간 폭격 전투에서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겼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그처럼 기뻐하시며 용칭호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그와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몸소 서영건청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여성 비행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첫 여성 땅크 승조가 태어났습니다. 1951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부의 한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전에 나어린 처녀가 남자들도 타기 힘들어하는 비행기를 타게 해달라고 해서 비행사를 시켰댔는데 어제 그에게 광학용 칭호가 수여됐다고 하시면서 우리 여성들은 강의하고 또 슬기롭고 이해하기 때문에 비행기뿐 아니라 구웠던 전투기술 기재도 마음먹은 대로 다룰 수 있다고 결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여성 땅크 승조를 저지하는 것은 땅크병을 시킬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여성 땅크 승조가 저직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인민군 군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게 되고 또 족들에게는 또 하나의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두었기에 결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이 나라의 평범한 여성들이 영웅으로 불사신의 용사들로 억세게 자라나기 위한 원동력이었고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적후 천리에 떨어져 있어도 최고 사령부를 마음속에 그리며 사손을 해치고 최후의 순간에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해줄 것을 절절히 부탁한 당의 참된 딸 안녕의 영웅. 김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면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 땅굴을 까부신 21살의 평범한 간호원이었던 조순옥 영웅의 넋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속에 별처럼 빛나는 여성 영웅들의 삶은 정말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국의 운명과 하나로 이어놓고 수령을 따르는 혁명의 길에서 가정의 행복도 개인의 행복도 찾을 줄 알 때 우리 여성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영웅으로 애국자로 용성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참관을 통하여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전체 인민이 고귀한 승리 전통을 이어 우리 국가의 위상과 필승 불패성을 만방에 떨쳐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국면의 시기에 수도 평양에서 저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 경축 행사가 청사에 특기할 대정치 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경축 행사는 위대한 연대의 용종신과 값비싼 승리를 발전과 존립의 초석으로 하여 구국강병의 타협을 성취하며 주체조선의 자랑찬 전승사와 그 승리를 지켜온 영광의 70년을 700년, 7000년으로 빛내어 나갈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 새 세대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됩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은정, 온 나라의 축복 속에 해당 지역을 출발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 경축행사 참가자들이 24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평양국제비행장과 평양역에서 경축행사 참가자들을 따뜻히 맞이했습니다.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중직하게 받들어 기적의 전승 신화를 안아온 전쟁 노병들, 전시공로자들과 공화국의 부강번영에 헌신하는 원군 미풍 열성자들, 공로자, 노력혁신자, 모범군인들, 그리고 혁명선열들의 순관넋설이어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고 있는 열사들의 자선들이 경축행사에 초대됐습니다. 경축행사 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용적인 세대로 애국자의 전형으로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1950년대의 용종심과 전통의 빛나는 계승을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대계의 중대한 역사적 책임으로 새겨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 깊이 간직하고 우리 국가의 부흥과 번영을 위한 길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신심과 낙관이 넘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뜻깊은 전승절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백성의 역사를 숭엄한 서사시적 화폭으로 펼쳐보이며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 경축 국가미술 전람회가 24일 옥류전시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창학 동지,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 성중앙기관 일꾼들, 미술부문의 일꾼, 창작가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내각 부총리 김성룡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유화, 진격의 기대서를 비롯한 미술 작품들은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 용도하시어 세계를 올려오는 기적의 신화를 창조하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용예를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기에 빛날 전승 업적을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크릴화, 눈 내리는 다박설 초설을 찾으시어를 비롯한 작품들은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두시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어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 세워주시고 조국당 구호지서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려 위민 헌신의 료정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인상을 유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 동지, 조선화 큰물 피해를 입은 대청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등 여러 미술 작품들이 감명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의 손길 아래 날로 변모되는 내조국의 모습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 세대들의 불굴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부흥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담은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전시되었습니다.
온 나라 전 제인민이 위대한 우리 조국의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승리의 7.27을 뜻깊은 계승의 명절로 맞이하는 속에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이른들 경축 전쟁 노병들과 청년 학생들의 생방 모임이 2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용웅적인 연대의 체험자, 증균자들인 전쟁 노병들이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청년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동 씨가 축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인민에게 세세연연 위대한 전승을 경축하는 특전과 무상의 영광을 안겨준 1950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온 나라 청년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이후 전쟁 노병들인 박우칠 동지, 김종순 동지, 박독해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노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안고 애젊은 청춘 시절에 침략자들과 판가리 결전을 벌리던 준엄한 나라를 긍지높이 추억했습니다. 가열한 싸움터마다 있어 공화국 깃발을 선열로 물들이며 후세토록 길이 빛날 불멸의 위운을 창조한 영웅들 속에는 수많은 민청원들이 있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로병들은 새 세대 청년들이 희생의 천출 위인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우리 조국을 언제나 승리의 7.27만을 하는 백졸불굴의 전승국으로 빛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청년 학생들의 상봉 모임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내고 일떠세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게 하기 위한 도전에서 열혈의 혁명가가 될 애국 청년들의 더 높은 열정과 기계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이른돌 경축 청년 학생들의 전시가용 무대 영원한 승리의 노래가 24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이두성 동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국가가 조합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전업 높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새 세대 청년전이라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선열들이 피로 지킨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라몽색 공화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무대에는 소곡 우리의 7.27, 소라와 합창 우리의 최고 사령관, 조국보위의 노래 등의 제목들이 올랐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나날 높이 울려 퍼졌던 전시가요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침략자들을 처물리치는 조국결사 수호전에서 무비의 용적 위훈을 세운 1950년대 청춘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감회 깊이 돌이켜봤습니다. 전하의 용들이 값비싼 희생으로 지켜낸 이 땅,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갈 계승자들의 결의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등의 노래 선율에 그대로 맥박쳤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둘이에 일심의 성벽을 이루고 전승 세대가 물려준 고귀한 사상 정신적 재물을 길이 빛내며 주체 조선의 백승사를 변함없이 이어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 청년 학생들은 선동과 합창,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전곡 727 행진곡 승리는 대륙이오를 힘차게 합창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자국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의 세균전 만행을 교탄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학자가 후생도동성의 문군들 가운데서
중국을 대상으로 세균전을 벌린 일본군 731부대 직원 용단 등 정부 문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공공연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인민을 대상으로 치돌리는 세균전을 감행했으며 잔악무도하게도 인체실험을 진행하는 촌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조했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자료는 일본 군국주의가 세균전이라는 악행을 저지른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일본이 군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똑바로 보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장마비가 내려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은 지난 6월 25일 이래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잡주에서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57명의 사망자와 1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53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 최근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많은 살림집과 공공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들이 끊어지어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과 함경 남북도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양시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중부의 여러 지역과 신의주, 초선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 개성시와 라선시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특히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남포시,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렸고 평산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에 중부 내륙, 자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삼지연, 부존에서 그리고 라소리에서 안개가 꼈고 동해안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폭염이 특히 원산과 함주에서는 매우 강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함경북도와 강원도, 라선시와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선 대체로 흐려서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나기가 그리고 삼척과 화평을 비롯한 국부족 지역에선 강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과 함경북도 북부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 내륙,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특히 청단과 린산을 비롯한 황해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주로 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과 자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함주와 문천을 비롯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5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하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리용 남서풍이 2대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대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대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대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어전히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흐리었다가 어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밤에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동해에선 주로 개이고 조선서해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서해에서는 남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